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앨리스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가르쳐주시고 또 유명한 CL 요가 대표 원장인 미나름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새롭게 기획해서 앞으로 키 성장 그리고 수면 비만 이렇게 네. 시리즈로 요가를 진행할 건데 네. 저희가 오늘 키 성장이 주제잖아요. 네. 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쌤? 성장 요가니까 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이제 있는 모든 성장판에 자극할 수 있는 네. 자극을 할 수 있는 이제 요가 동작 준비했고 네, 주로 척추 정렬을 바르게 잡아줘서 숨은 키를 좀 찾을 수 있게끔 바른 체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굽은 등 거북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요가 동작들 네. 주로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아이들 보면 체형이 옛날 같지 않고 게임을 많이 하거나 저희 아들도 맨날 이러고 해서 어깨가 막 이렇게 구부정한 네.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 체형들을 바로잡는 스트레칭 동작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성장 주사, 뭐 성장 호르몬, 성조숙증 이게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키에 대해 고민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네. 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네,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영양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스트레칭 어렵지 않게 아이들과 네. 재밌게 할 수 있는 네. 키 성장 도움이 되는 운동 스트레칭 한번 네. 배워보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영양도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영양이 뭐 운동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운동만 주로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뭐 식단 관리 주로 하시나요? 제 생각엔 식단이 네. 70%. 네. 네. 맞아요. 네. 영양이 70%. 저도 에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운동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냥 한계가 있는데 식단하고 같이 운동을 할 때는 네. 바디 라인도 바뀌고 그리고 몸도 더 빠져. 에너지가 에이. 생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내 몸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네. 내 몸이 그대로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저희 CL 요가 대표 아름 쌤은 네. 운동 요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영양 코칭도 네. 같이 해주셔서 같이 너무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양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집중해서는 한 40분간 네. 키 성장 요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40분 정도인가요? 하여튼 40분, 50분? 네, 네. 그 정도 하고 나면 어떤 게 좀 바뀔 한 번에는 바뀌진 않겠죠? 일단 온몸 전체 혈액순환 네.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조금은 좀 열리는 열리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아, 자세가 바라야 키가 맞아요. 클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척추측만이나 삐뚤게 자라지 않게. 네. 네. 저희가 네. 성장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검사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엎드려서 척추측만이 있는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아이들 키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네. 체형을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 네. 습관도 이제 계속 요가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 바르게 잡아가는 습관을 잡아가는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성장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랑 지금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네. 혹시 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친구들이 앉아서 공부할 때 네.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네. 그래서 책상에 의자에 네. 엉덩이와 등 다 붙이고 네. 이렇게 네. 다리를 꼬면 안 되고 우리 아들 이러고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세워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도 좀 인지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배 힘이 있으셔야 돼요. 아. 네. 배 힘이 있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몸이 세워지거든요. 네. 아. 그래서 코어를 강하게 하는 건 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자세를 배우고 바른 자세로 아이들을 계속 엄마가 또 알아야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너무 중요해요. 시킬 수 있죠.
엄마가 아셔야 돼요. 네. 영양이든 운동이든. 네. 네, 엄마가 알아야 네. 돼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배우고 아이들과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이따 저희 요가 진행하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네. 자, 왼다리를 먼저 내 배꼽 앞에, 그 앞에 바로 오른다리를 뒤꿈치 나란하게 네, 놓아주시고, 가슴 앞에 합장. 인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오늘 성장 요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딱 펼쳐서 양손은 등 뒤집고 툴툴 가볍게 털어낼게요. 툴툴. 자, 발끝 좌우로 톡톡 두드려 주시고, 자, 양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로 교차 올려보세요. 자, 손을 조금 더 뒤로 멀리 짚고, 자, 내쉬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들고 상하체를 비틀어 시선을 오른쪽 바다. 자, 마시고 제자리 세 번. 내쉬면서 후 다리를 길게 늘리면서 옆구리를 비틀어 보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트위스트. 좋아요. 자, 제자리 반대. 자,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로 올려서, 자, 내쉴 때 왼쪽 엉덩이 들고 후 뱉으면서, 자,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고 두 번 더 후. 마지막 한 번 더 내쉬고 왼 다리를 더 길게 밀어내시면서 비틀어 봅니다. 자, 제자리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다리 풀고 손과 발을 동시에 툴툴. 자, 여기 옆에 젠닝 하나를 잡고 종아리 뒤에 끼울 건데, 다리를 살짝 들어서 발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뒤꿈치부터 이렇게 쓸어서 종아리 깊이 젠닝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쏙 깊이. 자, 만약에 힘들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으셔서 끼우시면 돼요. 자, 가능하신 분은 양발에 모두 다 이렇게 링을 끼워볼게요. 양손 여기 블록을 엉덩이 옆에 딱 놓아주고, 척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열어주시면 돼요. 자, 자세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을 짚고 밀어서 척추를 길게 세워주고, 자, 발끝을 당겼다가 내쉬고 뾰족하게 발가락도 꽉 움켜 잡아보고, 발끝을 당길 때는 발가락을 열어보세요. 내쉬고 포인 발가락을 잡아보세요. 자, 오른 다리에 있는 링을 뽑아주시고, 네. 자, 탑이 올라갈 수 있게 양손으로 링을 잡고 오른 발끝에 걸어볼게요.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보고, 뒤로 너무 눕거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그렇죠, 가슴을 내밀고 펼 수 있는 만큼 쭉쭉쭉 링을 밀어서 펴보겠습니다. 두 발끝은 당겨주고 가슴을 조금 더 내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유지합니다. 호흡, 셋. 어깨는 넓게 펼쳐주고 목을 길게 뽑아주세요. 좋아요. 자, 여기서 팔을 펴서 상체를 뒤로 동그랗게 말고 어깨가 솟아오르지 않게 천천히 누워볼까요? 왼 다리는 바닥을 누르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네, 눌러볼게요. 자, 최대한 다리를 몸쪽으로 유지합니다. 셋. 머리까지 누우셔도 돼요. 둘. 발끝을 더 당겨주고 왼 다리는 바닥으로. 하나. 자, 오른손으로만 링을 잡아주고 왼손을 왼다리 허벅지를 눌러주세요. 오른다리를 더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다리가 기역자 모양으로 벌어지게. 자, 시선은 반대 왼쪽을 볼게요. 유지하고, 그렇죠. 자, 왼쪽 골반이 많이 뜨지 않도록 조금 더 눌러볼게요. 자, 유지. 셋. 그렇죠. 펼 수 있는 만큼 펴주고, 힘들면은 요거 블럭을 여기다가. 다리를 쭉 펴서, 그렇지. 쭉쭉쭉쭉, 둘. 자, 그렇지. 링 잡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렇죠. 링 잡고 다리를 누르면서 올라와 보세요. 왼 다리 누르면서, 그렇죠. 오케이. 해서 내려주고, 굿. 다시 종아리 뒤에 끼우실 수 있는 분은 끼울게요. 자, 반대.
자, 왼다리를 링 빼주시고 발끝에 넣고 조금 앞으로 올게요. 매트 앞으로. 앞으로 오셔서 뒤로 누워야 되니까. 자, 왼다리 기역자 다리를 쭉 펴서 밀착.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한 번 더 긴장 풀고 내려서 가슴을 끌어올리고. 자, 유지합니다. 셋. 조금씩 더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둘. 가슴을 더 끌어올리고. 그치. 하나. 자, 팔을 펴서 골반 동그랗게 말아서 오른발 누르고 툭 떨어지지 않게 노력. 오케이. 누워서 다리를 더 몸쪽 가까이 당겨봅니다. 유지. 그래서 셋. 시선은 엄지발가락 바라보고. 둘. 오른발 더 바닥으로 발끝은 당기고. 하나. 그래서 천천히.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링 잡고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다리가. 그렇죠. 오른손은 다리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눌러주시면서 시선은 반대 오른쪽 볼게요. 그래서 셋.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둘. 그렇지. 다리를 요렇게 해도 돼. 하나. 오케이. 자,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오고 양손으로 잡고 다리 누르면서 업. 오케이. 해서 자, 이 다리를 눌러주면 돼. 자, 그렇죠. 누르면서 오케이. 올라올게요. 자, 두 다리. 자, 두 다리에 다 끼워 보시고. 힘들면 안 끼우셔도 돼요. 자, 다리를 하나씩 접어서. 접어서. 아파. 자, 손바닥 찍고 우리 이렇게 무릎을 접고 앉아 볼게요. 다리 간격은 골반 내비 발끝은 팔자. 그래서 손바닥 짚기 힘드시면은 블록을 이렇게 짚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지그시 누르면은 종아리랑 무릎 뒤쪽이 자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셋. 둘. 혈액순환 시키면서. 하나. 무릎 뒤쪽 자극합니다. 자, 여기서 가능하시면 다리를 쭉 펴서. 펴서 다리는 11자 살짝 모아주시고. 상하체 가까이 밀착. 블록을 짚으셨다면 발끈 옆으로 이동하셔서 상하체 가까이 유지. 셋. 중심을 살짝 앞으로 실어내고. 둘. 상하체 점점 가까이. 하나. 오케이. 천천히 무릎을 접고 다시 손바닥 짚어 앉아주고. 네. 링을 뺄 거예요. 그래서 자, 링 하나 잡고 허벅지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제일 좋아하시는데. 네, 허벅지 시원하게 마사지 골고루 긁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리를 살짝 들어서 무릎 뒤쪽 있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제 뒤에 잡았을 때 살이 볼록하게 너무 많이 잡히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판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순환이 안 되면 여기가 막히니까 뚫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종아리 중간을 되게 잘한다. 종아리 중간을 이렇게 가르듯이 왔다 갔다. 예. 그래서 비복근 자극을 해주실 수 있도록.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링을 잠깐 이제 옆으로 두고 이제 고관절, 골반 주변을 자극할 건데 일단 블럭을 자, 왼다리를 접어서 내 배꼽 밑에, 오른다리를 이렇게 뒤로 돌려서 앉아볼 거예요. 이 자세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엉덩이 밑에 그냥 우리 전부 블록을 하나 깔고 앉아볼게요. 예. 네. 그쵸? 네. 그래서 무릎을 수평하게 두어주고, 좋습니다. 자, 링 한 개 잡고, 머리 뒤를 이렇게 다 받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는 링에 기대고 팔꿈치는 링을 잡아서 옆으로 쫙 당기면서 어깨를 넓게 펼칩니다. 자,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후 하고. 그렇죠?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오른 다리를 뒤로 도는 거. 내쉴 때 오른쪽으로 후 오른쪽으로. 선생님이랑 반대로 가야 돼요. 오케이. 나 세 번 더 갈게요. 내쉬면서 가슴이 굽어지지 않게 활짝 열어주시면서. 자, 두 번 더 내쉬고. 자, 무릎이 뜨지 않도록 바닥에 꾹 누르면서.
하나 더 내려가서 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거나 이렇게 몸이 말리시면 안 되고요. 나 정미연 저랑 눈 마주치셔야 돼요. 자, 유지 셋. 무릎 꾹 눌러주고 둘. 머리는 딱 링에 딱 기대어줘. 그렇지. 하나. 오케이. 업 올라올게요. 해서 풀어주고 다리를 바꿉니다. 오른 다리를 접고 왼 다리를 뒤로 돌려서 내 무릎을 수평하게. 네. 선생님이 보고 잡아줄게요. 자, 머리 뒤에 이렇게 딱 머리 뒤쪽에 중간에 딱 맞춰서 받쳐주시고 얘를 약간 벌린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팔꿈치가 그럼 저절로 열리거든요. 자, 내쉴 때 왼쪽으로 후. 그렇죠. 할 때 머리가 이렇게 처지거나 목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라올게요. 반복. 내쉬고 후. 다섯 번. 그렇지. 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세 번. 후. 내쉬면서. 그렇지. 가슴 열고 내려갈게요. 두 번 더. 내쉬고 후 하고 뱉으면서 숨을 내쉬면서. 자, 마지막 내쉬고 후. 유지합니다. 호흡하고 셋. 유지 유지. 둘. 하나. 좋아요. 올라와서. 그쵸. 풀고. 자, 그대로 두 다리를 앞으로 펴서. 앞으로 펴서. 엉덩이 위에 블럭 안고. 블럭 안고 앞으로 다리를 펴줍니다. 네. 자, 양손 다리 짚고 발끝을 당기고 골반 넓이. 골반 넓이. 오케이. 자, 스르르 내려갈게요. 조금 더 내려가는 전굴 자세가 쉬워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유지할게요. 자, 발끝을 당기고. 유지. 자, 어깨가 으쓱해서 좁아지지 않도록. 자, 가슴을 조금 더 누른다 생각하고 힘들면은 여기 블럭을 잡고 여기. 자, 많이 안 내려가도 돼. 등 더 길게 뽑아주고.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발끝을 당겨보고 발끝 당기고. 손 블럭 짚어. 그렇지. 유지. 호흡. 5초. 5. 힘들지? 자, 손을 이렇게 이렇게 놓아도 돼. 그래서 거기서 몸을 조금 더 숙여봐. 그렇지. 네. 길게 뽑아준다는 느낌. 발끝 다리는 쭉 펴고. 셋. 그렇죠. 호흡하고 후. 둘. 릴렉스. 하나. 여기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시고. 좋아요. 자, 엉덩이 밑에 있는 블럭을 빼고. 자, 바타코나 나비 자세 한번 해볼게요. 발바닥을 이렇게 발날에 서로 나란하게 붙여보고요.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오픈이 될 수 있게. 새끼 발가락끼리는 서로 붙이고 엄지 발가락은 떨어뜨려서 발바닥이 보이도록. 네. 자, 양손 발끝 잡아서. 다 유연하신데요? 자, 블럭을 발바닥 사이에 끼워보세요. 오케이. 자, 손을 뒤로 짚고. 손을 뒤로 짚고. 골반을 살짝 말아서. 배를 이렇게 내미지 않고. 배를 밀어넣고. 자, 발바닥으로 블록을 납작하게 만든다 생각하고 쪼으셔야 돼요. 10초 동안. 10초. 자, 하나. 쪼으셔야 돼요. 납작하게. 진우, 많이 쪼아야 돼요. 자, 둘. 자, 쭉 쪼으세요. 그렇지. 셋. 블록이 납작해지게. 자, 이게, 그렇지. 엉덩이 내리고, 엉덩이 내리고. 자, 자, 다섯. 쌤이 이렇게 뽑아도 안 뽑히게. 그렇지. 잡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섯.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더 좋아. 더 좋아. 그렇지. 자, 여덟. 더 좋으세요. 더. 그렇지. 자, 블록을 빼서 다시 한 번 더 처음 했던 바타코나 나비 자세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블록이 없으면 책,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쿠션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뽑아도 안 뽑힐 정도로 꽉 조아주시면은 여기가 열려요. 그래서 양손으로 발끝 잡고 얘를 뽑아준다 생각하시면서 가슴을 누르고 다운. 팔꿈치는 종아리를 살짝 누르시고 대신에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목 길게. 잠깐 호흡할게요. 셋. 양손으로 발끝을 앞으로 밀어내셔야 엉덩이가 뜨지 않아요. 둘. 등이 굽지 않게 가슴을 더 눌러주고. 하나. 갈략근 꽉 조아보세요. 후 하고 깊이 호흡하고. 자, 두 발끝 밀어내시면서 척추 길게 올라올게요.
네. 자, 오른 다리를 옆으로 펼치고 왼 뒤꿈치를 내 배꼽 앞에 링 한 개 잡고 발끝에 링 걸어주고 네. 그렇죠. 자, 각도는 맞추시면 좋아요. 무릎을 수평하게. 무릎을 수평하게. 자, 왼팔 만세. 내쉴 때 오른팔 접어 당기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유지할게요. 유지하고 있으면 제가 자세를 잡아드릴게요. 꼭 모양을 예쁘게 머리가 처지지 않도록 턱 약간 내리고. 예. 네, 그렇죠. 얘는 계속 당기고 있고. 해서 셋. 여기 긴장 빼고 그렇죠. 옆구리 늘립니다. 자, 왼무릎은 바닥에 둘, 발끝을 당기고 시선 정면, 왼팔도 쭉 펴고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올게요. 내리고 체인지 바꿉니다. 반대발 오른다리 접고 왼다리를 옆으로. 오케이. 자, 무릎 각도를 맞출게요. 오른다리 접어서 배꼽 밑에. 그렇지. 자, 오른팔 만세. 자,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갈 때 앞에 보고 고개 들고 정면 보고 그렇지. 이렇게. 자, 발끝은 세우고 그렇지. 딱 잡고 당겨. 팔 접어서 당겨. 유지. 자, 팔 쭉 펴서. 자, 셋.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를 늘립니다. 오른팔도 쭉 펴서 팔꿈치 펴서 오른 팔꿈치 펴고 둘 후 하나. 잘했어요. 올라오세요. 오케이. 풀고. 좋아요. 자, 이제 몸 방향을 이제 무릎을 끌어볼게요. 무릎을 끌어보고, 오케이. 고양이 자세부터 일단은 갈게요. 척추 풀기. 자, 어깨 밑에 손목, 엉덩이 밑에 무릎. 테이블 탑, D자 모양이 될 수 있게. 무릎은 골반 넓이. 네. 고양이 자세 할 때 이렇게 갈 건데 이 동작인데 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팔다리 고정시켜 놓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자, 중지가 11자. 그렇죠. 손끝이 이렇게 팔자가 되지 않게 1자. 손바닥 완전히 펼쳐서 바닥을 밀어내시고 자, 마실 때 내 꼬리뼈를 먼저 끌어올려 보세요. 배를 누르고 가슴을 누르고 고개 들고 목주름을 쫙 편단 느낌으로 하늘. 자, 내쉴 때 꼬리뼈를 먼저 말아서 배꼽을 허리로 가슴을 들어올리고 고개 숙여서 배꼽. 자, 마실 때 내 꼬리뼈 먼저 움직입니다. 골반, 허리, 가슴, 머리순으로 움직여보세요. 하늘 볼게요. 자, 내쉬면서 동글게 골반 먼저 말고 배를 들어올려 등 뒤를 확장. 턱은 쇄골뼈 쪽으로 붙입니다. 마시면서 허리 잘록하게 배 누르고 가슴 누르고 고개 들어 하늘. 내쉴 때 꼬리뼈를 말아서 배, 가슴, 고개 숙여 배꼽. 좋아요.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두 무릎을 붙입니다. 이제 중심을 잡아볼 거예요. 무릎을 모아서 오른 다리를 뒤로 해서 엄지랑 새끼 발가락을 바닥에 다 붙여보세요. 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발을 골반 높이. 자, 왼손을 앞으로 뻗어서 밸런스. 그쵸. 다리 쭉 펴고. 자, 발끝이 뒷벽을 밀어낸다 생각하시고 쭉 뻗어내시고. 왼손도 앞에 벽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버팁니다. 오른손 바닥을 밀어내 배꼽을 들어 올리고. 셋, 호흡. 집중. 그렇죠? 하나, 오케이. 자, 내려주고 오른손 등 눌러서 이완 한 번. 자, 풀고 반대쪽.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하셔야 정렬이 맞을 거예요. 왼다리 뒤로. 엄지와 새끼발가락을 바닥에 나란히 둔 다음에 아니면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그러고 그대로 발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올릴게요. 골반 높이 많이 올리지 않아요. 자, 오른손을 앞으로 해서 머리 발끝 반듯하게 평평하게 수평 유지. 그렇죠. 시선은 멀리 바닥을 볼게요. 자, 셋. 후. 끝까지 집중. 인내하고 둘. 팔 쭉 펴서 배 들어 올리고. 그렇지. 진호 할 수 있어. 하나. 턱 내리고. 바닥 보고. 그렇지. 어깨 내려서 왼손 뚝 누르고 이완. 좋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칭. 상하체를 쭉 늘릴 건데 오른 다리를 옆으로 벌려보세요. 테이블탑에서 오른 다리 옆으로. 왼 다리를 오른 다리보다 멀리 다리를 펴서 콕 찍어보세요.
사선 방향으로. 그래서 왼손은 밑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머리 위로 만세. 그래서 시선은 뒤를 보고 유지. 그래서 가슴을 끌어올리고 팔다리 멀리. 셋. 둘. 하나. 다시 원위치 왼손 바닥에 내려주고 무릎도 제자리. 반대쪽. 왼다리 옆으로 오른다리 쭉 펴고 오른손 크게 동그랗게 서클 하늘 보고 유지. 유지. 팔을 머리 옆에 만세. 귀 옆에.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더 팔다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셋. 아이 귀여워. 자. 둘. 하나, 뭔가 다리가 반대가. 오케이, 제자리 돌아와서. 좋습니다. 다시 아기의 자세로 잠깐 휴식. 오케이, 돌아오시고. 자, 무릎을 꿇고 토끼 자세. 그래서 얼굴에 붓기도 빼고, 그래서 머리도 맑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작. 손등을 바닥으로. 자, 턱을 숙이고 배를 보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코끝이 무릎 사이 이마를 바닥에 놓아주고 엉덩이를 천천히 올려서 정수리를 바닥에 시선 배꼽. 자, 턱이 너무 목을 쪼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수리는 바닥에 지그시 꾹 눌러주시고 시선은 배꼽. 머리를 돌리지 않고 목 눌러요. 엉덩이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보세요. 너무 불편하면 머리를 조금 더 앞으로. 네, 그렇죠. 자세히. 눈 뜨고 마실 때 배가 나오고요.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둘. 머리를 지그시 꾹 눌러보고 순환될 수 있도록 백회를 자극합니다. 하나. 오케이. 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내려주시고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배 보면서 이제 내려올게요. 엉덩이 붙이고 배 보고 올라올게요. 천천히 말아서 올라오세요. 네. 자, 잠깐 호흡 골랐다가 자, 두 번째로 다시 등 뒤 깍지 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아까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갈게요. 그렇죠. 두 번째 토끼 자세. 이마를 바닥에. 그렇죠. 두신 분은 엉덩이를 올려서 턱이 들리지 않게 턱을 숙이고 턱을 숙이셔야 돼요. 그렇죠. 불편하시면 손은 푸셔도 돼요. 유지. 다섯. 깍지 낀 손을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봅니다. 넷. 등주름을 편단 느낌으로. 등주름을 펴서 그러면 훨씬 더 잘 가동 범위가 커져요. 엉덩이 더 올려주고. 그렇죠. 등주름을 펴서 더 눌러볼게요. 둘, 후, 하나. 자기 몸을 느끼고 턱이 들리지 않게 고개를 더 숙여서 숙여서 더 고개를 숙여야 돼. 그렇지. 해서 꼭 눌러봐. 오케이. 엉덩이 내리고 손을 툭 풀어서 배 보고 올라올게요. 네. 롤업 올라오시고 했습니다. 자, 호흡 고른 다음 오른팔 만세. 오른 손목 잡고 엉덩이 들어서 오른쪽으로. 상체는 왼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 가슴을 열고 하늘 바라볼게요. 유지. 셋. 엉덩이를 바닥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 바닥으로. 완전히 앉아주시고. 둘. 오른쪽 옆구리를 늘리고 있어요. 하나. 제자리 반대. 이번에는 왼손목을 잡고 팔을 쭉 잡아당겨서 엉덩이를 왼쪽으로 스르르. 상체는 오른쪽으로. 시선은 하늘 볼게요. 가슴을 열어주고 그래서 엉덩이를 더 바닥에 이동. 엉덩이를 여기. 그렇지. 이렇게 기울고 하늘 보고. 자, 유지. 둘. 기지개 펴듯이. 하나.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블록을 한 개 잡고 오른 뒤꿈치를 내 배꼽 밑에, 왼 다리를 뒤로 뻗어 볼게요. 반비둘기. 자, 쉽게 해드릴 거예요. 자, 블록을 여기 골반 밑에 넣으시면 돼요. 골반 밑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내 몸 옆에 둡니다.
자, 밑에 블럭을 할 때 오른쪽 엉덩이랑 왼쪽 허벅지 앞쪽에 둘 다 닿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잠깐만요. 들어보고. 그렇지. 그래서 가슴을 천장으로 끌어올려주고 두 손은 블럭을 눌러서 네, 척추가 열리도록. 자, 뒤에 요 골반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뒤에 발등이 바닥에. 그래서 왼 뒤꿈치를 왼쪽으로 열어주세요. 네. 그렇지. 엉덩이 잠깐만 들어보고. 오케이. 그리고 요 무릎을 조금 더 벌려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딱 가슴을 내밀고. 그렇죠. 자, 여기 딱 짚고. 여기 딱 짚고. 그렇지. 그렇지. 목을 길게 뽑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가슴을 내밀고. 굿. 자, 오른 다리 이렇게 벌리고. 쭈쭈쭈쭈쭈. 자, 엉덩이 들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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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혜야, 봐봐. 여기 긴장 풀고. 그렇지. 오케이. 자, 되신 분은 머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가슴을 끌어올리면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오른 다리를 조금만 더 펼쳐서 기역자 만들어 보시겠어요? 기역자. 꼼지락꼼지락 기역자. 펼칠 수 있는 만큼. 맞아요. 기역자. 예. 네, 해서 손 앞으로 짚어서 엎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유지합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셋. 좋아요. 둘. 어디 부분에 자극이 오는지 느껴보고 거기를 풀어주세요. 그렇죠. 상체는 긴장 풀고. 하나. 진짜 요 골반이 뜨면 안 돼. 더 계속 눌러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올라올게요. 네. 자, 그대로 그 다리 연결해서 오른 발바닥을 바닥에. 자, 그래서 오른쪽 엉덩이 밑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했을 때 무릎이랑 뒤꿈치가 수직. 블럭 두 개를 세로로 세워서 엉덩이 옆으로 차렷.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위에 앉으셔도 돼요. 살짝 앉으셔도 돼요. 자, 오른 발바닥 있죠? 오른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는 에너지로 몸을 열어줍니다. 오른 발바닥으로 밀고 있어야 돼요. 자, 뒤에 발등으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약간 왼무릎을 띄워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안 아파요. 발등을 살짝 밀어서 무릎을 아주 약간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자, 두 손은 차렷. 얘한테 기대지 말고 밀어내시면서 척추를 더 꼿꼿하게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유지할게요. 아픕니다. 자, 이 무릎은 벌어지지 않게 골반 넓이. 그렇지. 발바닥이 뜨지 않도록 합니다. 다리 조금만 더 벌리고. 그렇지. 유지. 셋. 여기 위에 앉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안 돼. 안 돼. 조금만 더. 다리 앞으로. 오케이. 됐어. 가슴 세우고. 가슴 세우고. 그렇지. 둘. 뒤에 발등을 눌러보세요. 하나. 오케이. 자, 뒤에 발끝을 세워보고. 뒤에 발끝을 세워보고. 뒤에 발끝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세웠죠? 자, 뒤에 무릎을 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밀어주는 에너지 써서 그대로 왼다리 펴고 오른다리 직각. 다리 약간 좁히셔도 돼요. 조금 좁히셔도 돼요. 다리 간격을 좁히셔도 돼요. 네. 불편하면 좁히고. 자, 앞에 허벅지 근육을 써서 합장. 평온한 미소. 가슴을 내밀고 척추는 세웁니다. 해서 셋. 왼다리는 쭉 펴고 오른다리 기역자 조금만 더 접고 오른다리만 왼다리는 펴고 둘. 하나. 그 내리고 바꿀게요. 예. 오른 무릎 뒤로. 반비둘기부터 갈게요. 자, 왼 뒤꿈치를 내 배꼽 앞에 두고. 반대쪽 해야 돼요. 다시 블럭을 엉덩이 밑에 넣어주세요. 오케이. 자, 나머지 두 개 블럭을 이용해서 편한 곳에 짚어주시고. 자, 뒤에 다리를 봤을 때 골반 넓이. 너무 다리가 바깥쪽으로 빠져져 있지 않게 확인하시고 뒤꿈치를 오른쪽으로 열어보세요.
해서 자 발등으로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무릎을 살짝 띄우고 그 에너지로 가슴을 더 끌어올려 앞쪽을 확장시킵니다. 유지 셋 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우리는 목이 길어져야 예쁘죠. 어깨를 내리고 가슴을 펼칩니다. 그렇죠. 자 왼다리를 꼼지락꼼지락 90도로 펼쳐보고 그렇죠. 자극이 좀 느껴지죠. 엎드려 볼게요. 바닥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괜찮으면 가슴으로 종아리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다섯 충분히 고관절 주변을 풀어냅니다. 넷 그래서 허벅지와 내 엉덩관절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셋둘 어깨는 긴장을 빼고 깊이 호흡하면서 자극을 다스려 보세요. 하나 자 손바닥 짚어 상체에 올려주시고 자 왼다리 발바닥을 바닥에 꼼지락꼼지락 골반 나비 자 엉덩이 밑에 블록을 놓아주시고 블록을 세로로 세워서 양손 밑으로 차렷 그렇죠 자 오른 무릎을 조금 더 안으로 그렇지. 여기 왼무릎도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양손은 엉덩이 앞으로 블록을 짚어 상체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지 않게. 왜냐면은 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여기 고관절 사이에 쏙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 왼발 밀어주는 에너지로 여기를 열어요. 고관절. 여기. 손가락 많이 들어가게 해서 가슴을 끌어올리면서 훅을 하는 느낌으로 근데 훅을 할 때 목을 너무 꺾으면 목 다칠 수 있어 자 발끝을 밀어내시면서 오른 무릎을 펴볼게요 왼쪽 허벅지 힘쓸 수 있도록 다리 간격이 너무 멀어 불편하시면 조금 좁히셔도 돼요 다리 조금만 더 모으고 자 상체를 세워 가슴 앞에 합장 가슴 앞에 합장 척추는 일직선 네, 온 몸 전체 자극이 느껴지시죠. 자, 풀고 다리를 앞으로 펴서 툴툴툴 발끝 톡톡톡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할 거고 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어깨 정도만 열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링을 잡아주고 편안하게 앉아서 왼팔을 접어보세요. 요 탑이 올라갈 수 있게 팔꿈치에 링을 걸어보세요. 그래서 팔꿈치가 내 머리 중간에 오시면 제일 좋아요. 머리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바르게 딱 세워주고 머리로 팔을 밀어보세요. 가슴이 열리도록. 호흡하고 자 여기서 내쉴 때 오른쪽으로 기울게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저랑 반대로 지금 오른쪽으로 기우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게. 반대. 오른 팔꿈치를 걸고 선생님이랑 반대로 하시면 돼요. 자 머리로 팔뚝을 밀어내서 가슴을 끌어올립니다. 어깨가 열리도록. 우리 컴퓨터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서 굽어있죠. 열어주세요. 게임 많이 해서 굽어있나요? 자, 내쉬고 이제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무릎이 되도록 뜨지 않게. 머리로 계속 팔을 밀어주세요. 아프죠? 아이고, 아프다. 조금 더 유지할게요. 호흡하면서 컨트롤. 인내하고 자기 몸 느끼고 좋습니다. 올라오세요. 풀고. 오늘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어른이랑 다르게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 허리 쫙 펴고, 선생님 배웠으니까 허리, 그렇지.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들 먹는 것까지. 운동이랑 먹는 거. 내가 먹은 것이 나다.
알죠? 그래서 얼만큼 좋은 음식을 이상한 편의점 가서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돼요. 편의점 음식 좋아하죠. 그래서 그거 말고 엄마가 해주는 좋은 음식 잘 드시고 하면 얼마든지 예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길 바라면서 합장 우리 인사 나마스테 수고했습니다. 네.